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래도 증시 자체가 좀 무너지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긍정적인 모멘텀도 조금씩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모멘텀, 부정적인 모멘텀 일단 짚고 갈까요? 부정적인 게 있나라고 고민이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저께죠. MSCI 리밸런싱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고 뭐 한 변경이 나와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지난주 이번 주 증시를 좀 떠받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대한 어떤 완화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조금 시장을 좀 방어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11월 뭐 끝난 11월만 본다고 하면은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한 달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인가 그 이후로 봤을 때 월간으로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강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다른 나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뭐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7% 정도 올라왔었고 11월 한 달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월 한 달만 봤을 때 한 7.8%, 장중에는 거의 9% 정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10월 달에 꽤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6%였는데 11월 달에 그 이상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증시가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국내 증시 매수를 계속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이죠. 다들 놀랄 정도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고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아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들 이거 자칫하면 5% 중반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4% 후반, 5%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강화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타랠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은 최근 한 70년 동안 한 76% 12월 달에 상승을 한 적이 7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주가를 보여준 달로 기록이 되는데 다만 76%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률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오른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는 종목별 장세든 뭐든 추가적인 상승에 좀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7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11월 한 달만 본다라면 거의 3조 9천억,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뭐 선물이야 뭐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매수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물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저는 11월에도 강했던 섹터가 12월도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IT 업종 관련해서 그리고 2차전지, 성장주,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해서의 좀 주목은 계속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최근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뭐 금리 인상 속도 뭐 조절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긴 했지만은 네.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역사적으로는 힘들지만 네. 그래도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봤다면 시장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이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성장주들이 장 초반에 네. 굉장히 크게 튀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앞으로 성장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뭐 어떤 종목은 바닥 대비해서 한 70% 올라온 것도 있고요. 뭐 어떤 거는 아예 못 올라온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뭐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오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는다라면 성장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경기 방어주 성격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했다라면 이제는 금리 상승이 이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도 3.5% 이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 높일 수 있겠지만 막 4%, 5%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금리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었던 게 성장주 섹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이미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장주를 볼 것이냐, 실적이 안 나오는데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성장주를 볼 것이냐,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성장주를 볼 것이냐. 저는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성장주를 봐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쪽은 여전히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적이 나와주는 쪽,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런 쪽은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 다만 게임주가 NFT라든지 메타 쪽에 집중했었던 쪽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좀 많이 안 하고 게임 자체에 집중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또 좀 다른 게임을 대체하기 힘든 W게임즈 같은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랑 플랫폼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성장주를 그렇게 많이 담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게임주랑 플랫폼주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걸 더 보세요? 저는 플랫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많이 좋지 않을까. 안정적인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뭐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까지 함께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건설주도 어제 네.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 선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너무 좋게 봤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현재 금리가 이제 앞으로 좀 계속해서 동결 가능성, 추가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경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이 건설 경기를 좋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한두 번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건데, 나온다는 얘기는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레고랜드발 사태, 유동성 부족 사태는 저는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보다 내년 3월 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12월 결산이 마감이 되고 또 감사 시즌, 맞아요. 통과 시즌이거든요. 이때 이제 기업들의 그 회사 자체를 감사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금 확보의 전쟁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부 유동성 부족한 건설사들은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저께 미국 증시도 보면 뭐 AMC든 뭐 이런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폭등했었거든요. 단순하게 금리가 이제 뭐 덜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근데 물론 건설주가 밈 주식은 아니지만 너무 미리 반영되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금리가 동결인 것이지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이지 추격 매수에 동참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위험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주가 사실은 지금 시즌에서는 빠질 수 없는 네. 뭐 종목이거든요. 배당주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네. 증시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배당주에 대한 얘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금리 뭐 정기예금 요즘에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뭐 한때는 5% 막 이런 예금 금리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뭐 한 달 정도 남짓 투자해서 금리 1년 금리 정도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을 때 얘기죠. 뭐 딱 샀는데 주가가 빠지는 바람에
배당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12월 달에 폭락 가능성은 적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당주를 투자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배당주를 보실 때는 올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배당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올해 배당을 안 하게 되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설픈 배당량만 받고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다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E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죠. 그런데 실적이 좋았죠. 그러면 아무래도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주 얘기했을 때 증권주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 보험주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증권사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배당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들은 지금 자금 확보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배당 증가가. 그러면 금융지지사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지지사들은 정부 규제가 좀 완화되고 있는 게 있고, 또 배당금 관련해서도 이제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두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금융사에서 배당금을 좀 본다라면 금융지지사, 그 은행주들 좀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이미 은행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요. 그리고 금융지지사도 최근에 다시 좀 꿈틀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뭐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경우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 있고, 아까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SOE라든지 제일기획 같은 기업들, 전통적으로 배당도 많이 해주는데 실적도 좋았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제일 어려운 말인 그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다음 같은 경우에서 배당 이렇게 배당률, 뭐 배당금 검색하면 상위 종목이 나와요. 근데 그 기업들은 이미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보기보다는 조금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발품을 팔면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성장주 얘기도 하고 왔고 배당주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네. 뭐 화장품도 꽤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구조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그죠? 경제 봉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저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화장품들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 뭐 리오프닝주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산업 자체가 그쵸. 이제 중국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화장품이 예전만큼은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워낙에 많은 인구가 봉쇄돼서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보니까 아무리 예전보다 인기가 못하지만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여행주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꼭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관광객이 1위가 서울이고, 여행 현재 해외여행 출국자 기준으로 본다면 1위가 서울이고 4위가 부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항상 1위는 하와이였는데 하와이를 제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감달러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뭐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단거리 노선을 안정적인 지역을 좀 조금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인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카지노 같은 거거든요. 일본 가면 뭐 빠찜코 엄청 많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GK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결국에는 공연을 많이 하는 시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중국이 경기 봉쇄를 좀 완화한다라면 뭐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출도 잘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이런 제작사들도 뭐 주목을 하겠지만 결국은 제작사들이 쓰는 연예인, 아티스트들은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SMA라든지 뭐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주가 엄청 좋았습니다. 뭐 이들 그 기업이 이제 신고가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